10월의 첫날이었지만 기온은 계절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낮 기온이 30도 선을 웃돌면서 꽤 더웠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하늘은 차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등에는 밤부터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27도, 거제는 26도, 밀양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7도, 양산은 29도가 예상돼서 예년 이맘때 낮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네,